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로 기록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. 늘고 있는 가계대출부터 부동산 PF 시장까지 그 어느 하나 해결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.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했습니다. 전월과 유사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인데 주택 거래 회복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된 원인입니다. 가계 부채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금융 리스크로 지목한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. 나머지는 부동산 PF 시장,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, 제2금융권의 건전성입니다.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. 금융 리스크의 공통점은 부채와 연관이 있다는 것. 김 후보자는 우리 가계와 기업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입니다. 외국보다 높은 부채 비중이 지속될 경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외부 충격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.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또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금융과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 조율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.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.